반갑습니다. 소력의 채널 K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어의 공격과 몬스터의 비격 이렇게 두 가지를 구현할 거예요. 이전 영상들에서 사용했던 코드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앞에 영상들을 나중에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레이어의 비격과 먼 거리 방어는 영상 길이 때문에 다음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일단 갑시다. 구독과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선 원더보이에 나오는 공격과 비격의 몇 가지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공격 모션 중에는 비격 때도 슈퍼하머처럼 계속 공격 모션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비격 모션 중에도 또 비격이 됩니다. 이상하죠? 물론 이때 플레이어가 기미해지고 무적 판정이 있어서 데미지는 안 맞는데 그거 빼고 또 돼요. 무적 같은 무적 아닌 무적. 희한하죠잉? 세 번째는 다양한 거긴 한데 무기에 따라 플레이어의 리치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방패가 있을 때는 아무 조작을 안 해도 전방의 원거리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염두하고 구현해봅시다. 유니티를 켜고 먼저 플레이어의 공격부터 만들어볼게요. 근접 공격을 구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동작 중에 콜라이더를 온오프해서 무기와 몬스터의 콜라이더가 충돌하는 방법으로 구현했습니다. 먼저 플레이어의 스킨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하고 공격할 때 사용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름은 웨폰 콜라이더, 태그와 레이어는 플레이어 웨폰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2D를 하나 추가하고 이즈 트리거는 트루로 체크했어요. 다음은 콜라이더의 크기를 정해줄게요. 가장 짧은 무기에 공격 중인 스프라이트를 플레이어에 넣어줍니다.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0으로 넣어주면 플레이어가 공격했을 때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이때 무기의 길이만큼 콜라이더의 크기를 정해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무기들은 길이가 총 3종류이기 때문에 위치가 다른 게임 오브젝트를 총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웨폰 콜라이더를 넣고 이름을 1로 변경해줬어요. 그대로 복사한 후 2와 3을 만들어줍니다. 가장 짧은 무기의 콜라이더는 만들었으니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고 다른 무기의 공격 중인 스프라이트를 교체하면서 각각의 무기 길이에 맞춰 오브젝트를 위치시킵니다. 정해진 오브젝트의 위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마크도 해줬어요. 이제 웨폰 콜라이더는 한 개만 남기고 삭제하고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웨폰 랭스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하이어라키를 살짝 정리해 줄게요. 다음은 애니메이션 탭에서 어택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면서 콜라이더를 온오프 시킬 이벤트를 추가할 거예요. 이때 스킨이 좀 거슬리니까 일단 비활성화 시킵니다. 이렇게 공격 모션이 재생될 때 웨폰 콜라이더가 무기의 길이에 맞는 위치에서 활성화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웨폰 콜라이더가 없다가 이 모션에서 생기도록 코드를 만들고 이벤트로 연결시켜주면 될 거예요. 일단 웨폰 콜라이더는 원래 자리로 두고 스킨도 다시 활성화한 뒤에 플레이 액션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웨폰 콜라이더와 웨폰 콜라이더가 위치할 변수 그리고 무기를 장착했는지 확인할 변수를 전해줬어요. 공격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로 불릴 이 함수는 무기가 장착되었을 때 웨폰 콜라이더를 껐다 켰다 시키도록 구현했어요. 그리고 무기가 장착될 때 무기 종류에 따라 콜라이더의 위치를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유니트로 돌아와서 스크립트를 플레이어에 넣어주고 플레이어 무브먼트, 무기의 위치, 웨폰 콜라이더를 넣어줬어요. 다음 애니메이션 탭에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스킨은 역시 거슬리니까 잠시 비활성화 시켜주고 이 프레임에서 웨폰 콜라이더를 온시키고 마지막 프레임에서 오프시키도록 웨폰 콜라이더 온오프 함수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스킨은 활성화 시켜줍니다. 다음 우리는 무기나 다른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버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버튼이 클릭될 때 이런 식으로 무기를 장착하고 콜라이더의 위치를 옮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플레이. 각각의 무기를 선택하고
공격하면 해당 무기의 길이만큼 콜라이더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콜라이더의 길이를 살짝 늘려준 뒤에 처음 설정할 때처럼 스프라이트를 넣고 오브젝트의 위치를 하나하나 옮겨줍니다. 자, 이렇게 편한 플레이어의 공격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몬스터가 맞아줘야겠죠. 몬스터의 피격은 몬스터 만들기에서 거의 다 만들어서 오늘은 엄청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플레이어의 웨폰 콜라이더의 태그인 플레이어 웨폰과 닿으면 일정 데미지를 주고 피격 후 HP에 따라 죽거나 녹백시키도록 했습니다. 몬스터가 죽는다면 몬스터의 콜라이더를 비활성화시키고 죽는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킨 후에 몬스터도 비활성화시키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피격 애니메이션을 재생시키고 몬스터와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몬스터를 뒤쪽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고마워라. 말 못 다 이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 구현해볼게요. 다들 즐거운 코딩 하시고 또 봅시다.